받게 된다면 네. 그 트로피를 들고 국토대장정 길에 오르겠습니다. 577! 파이팅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영화 577 프로젝트는 리얼 다큐입니다. 이 영화는 잘 알려진 대로 하정우의 수상공약 덕분에 제작되었습니다. 하정우는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나와 자신이 이번에도 상을 받는다면 트로피를 들고 국토대장정 길에 오르겠다고 말했죠. 남아 이런 중천금. 시상자로 나온 그가 수상자로 되었고 이렇게 577 프로젝트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577이라는 숫자는 577 프로젝트 국토대장정 팀이 걸은 킬로미터 수입니다. 그들은 20일 동안 걷고 또 걸었고 결국 해남 땅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죠. 금메달 수여자도 없었고 박수 갈채도 없었습니다. 다만 577km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한 국토대장전 대원들만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부분 배우로 구성된 국토대장전 팀이 말 그대로 국토대장전만 영상에 담기 불안했는지 이 영화는 몇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 스스로 영화에서 밝힌 노골적인 B급 광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정우가 감독한 영화 롤러코스터의 유머 코드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때쯤 바로 하숙쇼 같은 프로그램, 그들이 국토대장정에서 먹은 음식이나 사용한 용품을 다룬 광고, 몰래카메라가 등장합니다. 577 프로젝트를 지금 보면 낯익은 배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정우가 출연하거나 감독한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던 배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하정우나 공유진만큼 유명한 배우가 아닙니다. 연기를 갓 시작했거나 오래전에 시작했더라도 빛을 보지 못한 무명 배우 여럿이 이 영화에 출연합니다. 인생의 고비 또는 슬럼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전환하기 위한 사건을 찾습니다. 삶의 동기부여를 위해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위해 힘든 일을 선택하곤 합니다. 영화 속 그들이 국토대장정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아직 성공이나 유명세란 말과 어울리지 않는 여러 배우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관객은 더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관객의 입장은 하정우나 공효진이 아닌 열정 가득한 그들의 모습과 더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수연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성천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선 더 그렇습니다. 국토대장정도 완주 못하면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그가 국토대장정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보인 그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가 국토대장정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577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았고 무언가 뿌듯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이 영화에 당시 출연한 배우들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았습니다. 국토대장정을 완주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대한민국 여러 영화에서 작든 크든 자기만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577 프로젝트는 관객 수에선 실패일지 모르나 그들의 인생에 작은 촛불이 된 셈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국토대장정이란 소재로 이 정도 감동, 재미, 교훈을 담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하정우란 배우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자기 주변 배우들에게 어떤 작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 영화를 기획하고 출연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정우의 의리를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삶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으신 B급 감성의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이상 B급 문화살롱 호스트 공간장 박진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